안녕하세요. 5분 만에 쉽고 빠르게 만드는 비상금 정보를 드립니다. 5분 비상금. 요즘 많은 분들이 소액결제 한도 현금화를 통해 비상금을 만드시는데요. 오늘은 휴대폰 요금 미납으로 소액결제 한도를 사용하지 못하셔서 고민이시거나 혹은 소액결제 한도를 다 사용하셔서 고민이신 분들께 추가로 최대 100만원 더 현금 마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정보 이용료 한도를 통한 현금화 방법입니다. 정보 이용료 한도는 소액 결제 한도와 달리 결제 대행사를 통하지 않고 결제가 진행되기 때문에 통신요금 미납이 있으셔서 소액 결제 한도를 사용하지 못해도 별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혹은 앱스토어를 통해 온라인 서비스를 구매하시고 즉시 현금화 전문 업체에 매입을 하는 아주 간단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소액 결제 한도와 별개로 추가 100만원까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액 결제 한도와 함께 사용하신다면 최대 200만원의 한도 내에서 현금화가 가능하니 목돈의 비상금이 필요하셨다면 더욱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화 서비스는 신청 즉시 진행되어 입금까지 5분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급하게 여유자금이 필요하셨던 분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죠? 아래 고정 댓글에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정보 이용료 한도 현금화 서비스를 가장 낮은 수수료로 진행하는 안전한 정식 등록 업체 알려드릴 테니 비상금 필요하셨던 분들은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만에 쉽고 빠르게 만드는 비상금 정보. 5분 비상금이었습니다.